자, 전철자님이 마지막 사구고요. 1등 잠둥이 잠퉁이퉁이님, 퉁이님, 원장님, 승하님. 원장님은 많이 나와가지고 잘칠 겁니다. 그리고 전철자님 처음 나왔는데 공 구질 좋고요. 그 다음에 승하, 찐하죠. 찐하가 우승하면 대박이고요. 근데 아 15점이야? 와, 잘못됐네. 15점이면 다 죽었네. 일단 보십시오. 얼마나 잘 치는지 여러분들. 자, 대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뚫려가지고 단다이 맞을 확률 높습니다. 와, 좋으신데. 아, 이분도 많이 오시는 분인데, 우리. 아, 제가 닉네임을 이제 알았네. 이분도 구장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되게 말수가 없었고 인사만 하시는 분. 아, 잘 치시는구나. 자, 앞돌 가나요? 앞돌 가야겠죠? 뒤돌 가기는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죠? 앞돌. 자, 이렇게 가면서. 자, 길어져라, 길어져라. 얍! HIM! 좋습니다. 좋아요. 초반에 이렇게 때리고 가면 좋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노란 공을 가야죠. 노란 공을 어디로? 오른쪽으로. 노란 공을 오른쪽으로. 회전은 다 살려서. 타격 없이. 좋습니다. 그래도 본방이라고 잘 치십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 이번에 뭐? 뒤돌 가야죠. 뒤돌 가는데,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점수가 23점이면 이거는 있습니다, 좀. 이건 못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껍게 FM으로 쳤습니다. 좋아요. 야, 공 배치가 너무 좋게 뜨는데요? 예? 자, 앞돌 간다. 가능하죠? 그러나 여기서 어퍼컷이 날 확률이 있죠. 그래서 뒤돌을 간다. 뒤돌. 요놈 여기 오기 전에 제공 지나가야 합니다. 어려워요. 오늘 잘 들어갔다고? 아, 밀어서. 아하,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점 뒤에 원장님 디펜스 걸렸죠. 자, 원 쿠션. 이 원장님이 24점인가 23점이었거든요. 저희 방송 나왔을 때, 여러분들. 초창기에, 초창기는 아니고 한 작년 한십몇 개월, 아니 1년 좀 넘게 전에 23점이었던 것 같아요. 23, 4. 근데 지금 28점이에요. 와, 대단한 겁니다. 원, 투, 쓰리. 물론 그때 23, 4점일 때잘 치긴 했어요. 이거는 코너죠. 똥창이죠. 이거는 아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찐아 나왔는데요. 찐아. 자, 미리 말하는데요. 자, 뚜리뱅크 길게 치면은 접전입니다. 그죠? 공부터 맞히는 것보다는 길게 치면 접전이고요. 직접 쳐버려서 앞에 공 맞고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러나 역시 뱅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터 맞추네요. 칠게 없죠. 야, 야좀 보소. 더블 갔어. 잘 쳤네. 초이스는 좋았네. 자, 그리고 전철자님한테 28점, 전철자님한테, 자, 옆돌 왔습니다, 옆돌. 자, 이런 공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당점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일접과 붙어 있다, 여기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기. 올리지 마세요. 올리려면은 점수가 최하 앞에 3자가 붙어야 합니다. 이 앞에 올렸다, 당점을. 이분들은 최하 3자. 그죠? 디텍티브 멀더님, 조용히 있다가 미녀라고 바로 멘트를 해? 에이구, 마스크 썼는데 알아봐? 자, 흰공 투 뱅크샷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코너에 타도 들어가고 안 타도 들어가는 투 뱅크샷. 공부터 맞춰도 되긴 해요. 아깝습니다. 저희 구장이에요, 이 승아라는. 애가 저희 구장에 그래도 한 1년? 1년 좀안 됐나? 1년 정도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초이스가 좋죠, 여러분들. 아, 그래요? 멀더님? 난 몰랐지. 초이스는 무조건 좋습니다. 이제 올릴 일만 남았어, 점수. 자. 그니까, 쪼갱. 자, 그리고 원장님 쳤으니까 다시 누구다? 자, 승하다. 자, 이거 빗겨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거 빗겨치기 여러분들 거의 뭐100% 이거죠. 이거
물론 공을 두껍게 곧구로 일으키면 가능한데 이걸 만약에 결대로 갔다 절대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레이션으로 갔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레이션으로 쳤다 빵츄레이션으로 그러면 사이즈 있는 거야. 빵츄레이션 쳤죠. 사이즈 있는 거예요. 왜? 비껴치기는 분명히 짧아. 이걸 알았다는 것은 잘 친다. 초이스가 좋았다. 말할 수 있죠. 잠이 확 깼다고요? 자요, 자. 만두님, 주무세요. 왜 잠이 왜 깨? 두께씨 때문에 깬 거예요? 두께씨가 너무 잘생겨서 깬 거야? 잠을? 그건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행운이 아빠님. 말안 해도 돼요.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데 요놈 이리 와가지고 여기서 번쩍! 이거 조심하시고요. 와우. 아까비. 자, 그리고, 자, 퉁이퉁이님. 퉁이퉁이님. 자, 이거는 건드기가 그렇죠? 건들 거면 벽부터 건드려야죠? 그래야 가능한 공이죠? 자, 무회전으로 느낌팀만 주고 부드럽게 터치하면 가능합니다. 벽부터. 근데 원래는 노란 공을 돌려야죠. 압도를. 근데 이제 욕심쟁이가 나온 거죠. 욕심쟁이 나온 거죠. 예, 이렇게 빠지는 게 정석이죠. 이게 욕심쟁이 샷이다. 이유는 비밀이라고요? 말안 해도 돼요. 예, 비밀로, 비밀 제가 유지할게요. 자, 원, 투, 쓰리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입사 반사가 필요하죠. 자, 그죠? 이렇게 들어간 거. 네. 민체스 어서 와.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입사 반사를 원해야 하는데요. 이거 당점 조금 있어야 돼요. 조금. 자, 그리고 노란 공 떴습니다. 어디로? 뒤돌 떴는데요. 원래는 이쪽으로 쳐야 돼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쳐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왼쪽으로 쳐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안 나가고 이렇게 나갔다 무조건 앞으로 날아갑니다. 회전 빠져? 무조건 날아가죠. 그래서 저전자분들은 이걸 다 왼쪽으로 치죠. 왼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렇게. 제도 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죠? 원래는 오른쪽으로 쳐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자, 그리고 노란 공 비껴 뒤돌 나옵니다. 일접구 맞는 자리는 여기. 일접구는 여기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붙었을 때제 공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가라기가 저한테 많이 물어본 공인데요. 우리 남자는 가라기가 저한테 많이 물어본 거예요. 붙여놨을 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쿠션을 본다는 건데. 아니면 5쿠션. 좋네요. 좋습니다. 네, 좋죠. 저희 구장은 솔직히 스트로크를 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이런 거는 이렇게 취한다. 부드럽게 취한다. 어떻게 취한다. 뭐, 당달, 두께, 해커. 다 자기 나름대로 알려주는 게좀 틀린데. 예. 그죠? 좀 알려주는 게 틀려요, 조금. 자, 원, 투, 쓰리. 좋습니다. 좋아요. 어때, 좀, 어때, 가락이 좀 늘었니? 좀 알려줬더니 늘었어. 자, 세워치기 가는데요. 분명히 세워치기 갈 와이브 건데요. 김영우님 100개 땡 큐삽삽 비우스 영우야. 와이비 승아 누나 화이팅 음료 한잔 주세요 짱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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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그래. 자, 이렇게 돌리는데요. 자, 이거 조심해야죠. 이거. 여기서 쪽날 확률 있죠. 자, 이제 뒷방 조심해야고요. 여기서 쪽날 확률이 있습니다. 안 났어. 안 났어. 오, 그러나 공은 어떻게 됐다? 빠졌다. 아까비. 아, 한번못 쳤다고, 나랑? 그런가? 언젠가 치겠지, 뭐. 아,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가라가. 원래 배우면 마탱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서서히 폭발하지. 서서히 폭발해. 가락이 너 셋째 날 때쯤 터진다, 포텐. 너 지금 아들 둘이잖아. 곧 터져, 한명더 나오면. 접색이죠? 접색이. 뒷방, nothing. 없습니다. 뭐, 느낌은 원장님하고 전철재님이 1등을 놓고 싸울 것 같아요. 1등. 느낌은 1등. 자, 예, 다음 주는 또 선수 시합이죠. 1,000만 원. 1등 1,0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상금이 커졌어요. 1등이 1,000만 원. 자, 2등, 3등은 아직 몰라.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2등은 한300 정도 되지 않을까. 300에서 500 정도 되지 않을까. 3, 4등은, 아, 이것도 모르는데, 한 100만 원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예. 5등부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X고.
그리고 이거 대회가 끝났다. 3주 동안 해가지고 끝났다. 그러면 한주 정도 쉬고 아마추어 대회입니다.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아마추어 대회입니다. 아마추어. 총상금 1,000만 원 아마추어 대회 한번 엽니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가급적 구장에 한번 얼굴은 찍어주시길 바래요. 예. 자, 노란 공이죠? 이거 뭐죠? 에? 제발 좀. 행운이 아빠님, 제발 좀잘좀 쳐봐. 제발 좀, 형님. 잘좀 쳐봐요, 제발. 저는 30점입니다. 이런 멘탈 좋지 않아요. 이런 멘탈 하면 강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저희가 여는 거예요. 전국대회. 전국대회.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강수가 좀 적어도 저희는 월화수 이렇게 요일별로 하기 때문에 강수를 좀 적게 해도 선착순으로 받고 가급적 에버가 좀 확인이 된 사람들 부르려고 합니다. 확인이 되신 분들 가급적. 네, 멍청이네님 안녕하십니까? 예, 웬만한 대회보단 크죠. 1등 500 이런 대회는 굉장히 크죠. 1등 500만 원.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1등 200에 Q 한 자루. 보통 이렇게 걸잖아. Q 한 자루. 그죠? 보통은. 자. 쪼갱, 참가할텨? 아마추어 대회. 한번 참가해야지. 보여줘야지, 쪼갱. 안 보여줘? 쫄? 자. 자, 노란공이죠. 아, 채팅! 괜찮아! 며칠 만에 하루 하는데, 일탈하면 바로 채팅으로 내가 복귀시켜줄게. 잘 치는 15점입니다. 이제 올릴만한 점수예요. 여성 유저라서 생각보다 짭니다. 원래 여성 유저들이 좀 짜요, 여러분들. 알잖아. 알잖아요, 여성 유저들. 자. 자, 그리고 뒤돌. 뒤돌 쉽진 않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빠지는 구질이에요, 여러분들. 뒤돌. 여러분들. 그래서 빵추레이션 가죠. 와, 잘본 겁니다. 빵추레이션은 밀어넣기예요, 밀어넣기. 밀어넣기입니다, 빵추레이션. 세게 치면 앞으로 빠집니다. 밀어넣기예요, 그냥 부드럽게. 오, 얇게, 세게, 빠르게. 그, 일 내시겠는데, 퉁이퉁이님이. 자, 자, 이거 비껴치기죠, 여러분들. 자, 이 자리, 이 자리. 자, 원, 투, 뚫입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게 쳐야 돼요. 세게 치면 앞으로 빠집니다. 세게 치면 안 돼요. 그렇죠! 아헤이! 당점이 많이 나가야죠, 옆으로. 당점을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나가야지, 당점이. 아깝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뒤펜 걸렸죠? 노란공으로. 뚜리뱅크 빡세죠? 그러나 이렇게 쳐야죠. 이쪽 맞으면 이렇게, 이쪽 맞으면 이렇게. 어서와, 조이야. 감사합니다, 이신호님. 내일은 더 멋지게 한번 보고 올게요. 머리가 너무 자랐어. 아,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아, 머리가 디텍티브 멀더님 만원 너무 빨리 쌉싸비우스. 자라. 저는 두께형밖에 없습니다. 시원한 거 한잔하세요. 저는 디텍티브 멀더님. 저는 멀더님 말고 다른 분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음료수는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쪼, 한잔 줘. 자, 감사합니다. 멀더님. 아, 교정기는 카톡 주시면 돼요. 카톡 주시면 됩니다. 저거 원래 이거 했어요. 바꾼 거지. 땡큐두이님 20개 쌉싸비우스. 둥이님 20개 감사합니다. 멘트 없으시면 꿀것 같게요. 자, 대회전 치죠. 파워도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쳤다 그러면 두개형 거의 32점 똥창이죠. 충분합니다. 아, 30점 조용히 해. 쉿, 쉿, 땡! 자, 이리 가죠. 이렇게 치면 거의 이리 가죠. 그죠? 이리 가죠. 아, 치고 나서 바로 알았죠. 이건 뭐다. 사이즈가 있는 거다. 15점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치자마자 없는 걸 알아. 바로 들어가. 사이즈가 있는 거야. 그죠? 5.9! 카톡 주세요. 카톡 5.9. 자, 그리고 노란 공인데요. 지금 자, 23점 뒤에 원장님 공 잡히시고요. 자, 15점 뒤에 28점님 공 잡히시고요. 답답하시고요. 28점 분들. 그죠? 공 하나만 떠봐. 공 하나만 뜨면 죽었어. 이러는데 공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보통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생각보다 많이 땡겨한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깔끔했어요, 스트로크. 깔끔했어요. 깔끔. 굿. 그죠? 왜 어색해? 32점 하지 마. 30점이야, 아직. 자, 뒤돌보다는 대회전이 좋아 땡큐 보이는데요. 소머치님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다 졌는데 두께시 안전에 한자드립니다. 아이고, 머치머치 쏘쏘님, 감사합니다. 대회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결, 빗각. 빗각일 때 상단을 주면 짧아지냐? 짧아지죠. 짧아지죠. 당점을 내려야만 길어지죠. 빗각일 때는. 쪽! 튀니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조용해? 오늘 왜 조용해? 결승이라고 승아 긴장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조용한 거야? 진아야! 잘 쳐라! 그래? 뭔 긴장을 해? 씩씩하게 쳐야지. 이렇게 돌려놓고 원, 투, 쓰리. 진아 이기면 오늘 술 먹나? 그건 아니겠지? 그 좋습니다. 자, 옆돌 가겠죠? 이렇게 빼고요. 여러분들 얇게 빼는 겁니다. 얇게. 얇게 빼면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얇게. 그러나 뒤돌로 가는 거죠? 뒤돌로 가려고 하죠, 지금. 자, 여기 걸리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뭐 거의 여기 빠진다고 보고요. 이렇게 접전으로 빠진다고 보고요. 앞돌 가나요? 하하. 앞돌은 앞 뭐야? 초이스가 좋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자, 뒤돌 갑니다. 1 잡고 2쪽으로 빼고요, 여러분들. 1 잡고 2쪽으로 빼고요. 반대로 갑니다. 길게 가요. 반대로 가요. 길게. 왜 반대로 가는 거죠? 왜 반대로 가는 거죠?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23점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수 있어요. 자, 원장님 또 공이 어렵다. 그죠? 그러나 이거는 칠만하죠. 어떻게? 빗겨 뒤돌. 칠만하죠, 여러분들. 이건 칠만하죠. 이건 칠만한데요. 저 28점대 이공이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28점대 이공이 어려웠어요. 뒤돌, 옆돌은 쉬웠는데, 빗겨 뒤돌, 앞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장착을 했는데, 참 어려웠어. 뒤돌하고 옆돌은 쉬웠는데. 이 사이즈님, 안녕하세요. 굿. 자, 이번에는 회전을 많이 살려야 돼, 여러분들. 회전을 많이 살려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데 회전이 없다. 그러면 서버립니다. 볼딱. 그럼 없죠. 들어갈 확률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살려야 돼요. 회전을 많이. 회전을 많이. 그리고 회전 먹을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죠? 회전을 많이 줘야 한다. 일단은. 직접 맞으면 재수가 없는 거고요. 그, 좋습니다. 좋아요, 원장님. 당구 좋아졌네요, 많이. 자, 옆돌 가는 거죠? 자, 들어온 자는 이 정도죠. 뭐, 이 정도. 이 정도 맞으면 들어가잖아. 뭐, 이 정도. 좀 짧게 잡으면 이 정도. 그죠? 그럼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네 칸이잖아요, 네 칸. 그럼 어디? 두 칸. 로드리게스 시스템, 앤드, 부당 시스템이죠. 팁은 조금 넣어야죠. 원팁에서 좀 투팁 가까이.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좋아요. 잘 치고 있어요. 1등 오늘 한번 하나요, 원장님. 자, 그리고 나서 빗겨도 또 가는 거죠? 자, 또 가는데 코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출발했어. 이렇게. 70에서 출발할 때몇 40, 50, 60, 70 이렇게 가야 돼. 70에서 70. 그죠? 그러니까 맞고 한이 정도 가면 되겠네. 그죠? 맞고 한이 정도. 이 정도 언저리 맞으면서 회전 다 살리면서 가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좀 짧을 것 같은데. 에헤이, 아깝이. 점당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와, 점당사야. 일산 점당사 맞지? 어서와, 일산. 젊은 당구 사장님, 점당사, 25점. 일산에서 당구장 운영하고 있죠. 당구장 이름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대화를 안 했어요. 몰라요. 아무튼 일산에서 당구장은 한대요. 원, 투, 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에이그, 에이그, 점당사. 감사합니다 하면 되냐? 그때는 이름을 말해야지. 아름터라는 당구장이야? 그때는 이름을 말해야지. 기회를 주잖아, 딱. 아름터. 아름터 당구 클럽. 알았어. 자, 노란 공으로 원, 투 가는데요. 자, 이 정도 맞고요. 요렇게 가면서 짧게 가는 거죠, 짧게.
크리스 박. 박 크리스님 안녕하십니까? 더블로 간다고요? 더블보단 이게 나은데 비껴가. 더블. 여기 정확히 캐내야 하잖아. 이건 안 내려가지. 나띵. 내려간다고. 내려간다고. 쫑이 안 난다고. 피지컬 35점이라고 어떤 분이? 자, 그리고 뒤돌이죠. 이거는 얇게 잭잇 아웃. 여러분들 얇게 잭잇 아웃 해서 차라리 짧게 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23점분은 이걸 얇게 끌어가지고 짧게 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짧게 치는 게 낫다. 23점분은. 뭐라고요? 35점이라고. 말은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피지컬이. 자, 그리고 뚜리뱅크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다 탁 치는 거예요. 아몰랑. 어떻게 세게. 어디까지? 깊게 보고 세게. 부드럽게 치면 처져버리니까. 23점분들이 부드럽게 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다 놓고 세게. 이 정도 놓고 세게. 여러분들. 그렇죠. 이분 감 좋으시네. 감 좋아요. 퉁이퉁이님. 감 좋아. 여기다 지금 놓고 세게 치려고 하잖아. 감 좋으시네. 감 좋으셔. 야, 구력이 느껴집니다. 구력이 느껴져요. 좋습니다. 자, 원장님, 공 떴어요. 공 떴어. 식중심님 100개 땡큐 쌉싸 비우스. 식중아, 땡큐, 땡큐, 100개 땡큐. 승아 한 잔? 오케이, 콜. 알았어, 뭔 말인지. 느낌이 그거야. 우리 전도연 한 잔저 쪼갱키. 응? 전도연? 전도연이 누구야? 쪼갱. 쪼갱. 지금 승아가 전도연 같은데, 승아 나오면 음료수 한잔 주고, 이거 마실 거면 마스크 벗으라 그래. 확인해야겠어. 전도연인가 아닌가. 확인해야겠어. 내 눈으로. 알았지? 딱 세워놓고 음료수 주면서 마스크 벗으라 그래.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는. 뭐, 마스크 썼다고 막 말한다, 너? 시합은 시합이고. 시합은 시합이고. 방송은 방송이지. 자, 좋습니다. 노란 공. 한번 보려고. 아, 머리 스타일만? 알았어. 그러면 안 봐도 돼. 확인 안 할게. 확인 안 할게. 미안해, 10종아. 자, 원, 투, 요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직접 맞춰도 되고요. 그죠? 좀덜 끌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맞아도 되고, 다시 와서 와도 되고. 그러니까, 강하게, 얇게, 자신 있게. 회전 다 주고, 여기까지 들어간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입사를.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에요. 승아 어려요, 여러분들. 승아, 27인가? 8인가? 승아가 27일걸? 여러분, 27인가 8이에요. 에휴. 그래도 확인해달래, 쪼개. 10중이가. 아, 28이나 됐어? 자, 세워치기 갑니다. 세워치기. 아, 준이군이님 100개 당점은 땡큐 좀 쌉싸 비우스. 민감해서, 여러분들. 도깨시 쪼갱님 음료 드세요. 짱 감사합니다. 좋아. 당점은 좀 민감해요. 형님, 감사합니다. 자. 당점은 그 스트로크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니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당점을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 영우야? 자. 마스크 벗었는데, 마스크 벗으면 뭐야? 화면을 보여줘야지. 참 답답해 죽겠네. 아, 머릿결을 보여준다는 거야? 쩔리네. 진짜 쩔리네. 또 마스크 쓰잖아, 바로. 참나. 보여주지 마. 왜 보여줬어? 왜 보여줬어? 자, 흰공이죠? 뚜리뱅크? 어렵습니다. 뚜리뱅크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러고 노란공 치면 대박인데. 이러고 치고 노란공 쳤다. 멘탈 날라간 거죠. 자, 뚜리뱅크 갑니다. 이거 맞아도 여러분들 없어요. 그죠? 뒷방으로 맞아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포로 맞아야 가능하죠. 엘라스 당했다고? 아, 까비. 나이가 부럽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 쭈니찌니님. 지는 거야. 자, 역시 이번에도 공 어렵죠. 죽어가죠, 지금. 우리 전철째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뒷공 죽어가고 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땡겨야죠. 이렇게. 이렇게. 땡겨야죠. 여러분들, 땡겨야죠. 땡겨야죠. 맞거나, 뒤로 맞거나, 해야죠. 일단은 땡겨야 합니다. 많이 땡겨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땡겨야 돼요. 이렇게 툭, 원크로 맞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안 되네. 와, 지렸다. 야, 아까비. 결승전이야, 10중아. 지금 장난하니?
승아 지금 6만 원 확보인데? 6만 원? 왜냐면 초이스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럴 때도 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옆돌로 가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걸 못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횡단으로. 그럼 이거 바로 쪽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옆돌로 가야 돼요. 옆돌로. 원래는 여러분들 옆돌로 가야 돼요. 옆돌. 자. 야, 10층이 언제 30이 올랐는데 이제 축하된다고냐? 10층이 올린 지 지금 한달 됐을걸? 자, 레이션 나왔습니다. 빵츄레이션. 여러분들, 말했죠? 편하게 치는 빵츄레이션 어디다? 40이 온다. 근데 뒤에 있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집어넣으면 맞아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맞으면. 근데 안 보고 있죠? 이거 맞았다 생각하고 치는 거죠. 잡아준 것도 많기 때문에. 자, 이거, 여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얇게 가야 돼요, 얇게. 얇게 가야 돼요. 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돌 가야겠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힘들어. 물론 이거 지나가고 내공 지나가면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 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큐를 세워야 돼. 큐를 세워야 돼. 이거보다 더 세워야 돼. 그래서 당점은 여기입니다. 4시.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부드럽게. 요놈 지나가면 내공 가기. 그렇죠. 근데 좋았어요. 좋습니다. 아주 굿. 자, 그리고 뒤돌이죠. 뒤돌. 두껍게 때리면은 조금 많이 집어넣지 못하고 두껍게 때렸다. 뒤돌을.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결대로 가는 게 좋아요. 가고 내공이 지나가고 여러분들. 그러나 임팩이 세면 요놈 내려와서 여기서 키스나니까 부드럽게 임팩 없이 부드럽게 임팩 없이 좋아요. 깔끔합니다. 원장님 깔끔해요. 오늘 한번 우승할 것 같은데? 원장님 우승 한번 하는 거야? 좋습니다. 자, 이번에 공은 여기를 댔다는 것은 뒤에 공을 이렇게 뒤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뒤돌. 요놈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야 키스가 안 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치나 못 치나. 다 회전이 너무 적은데요, 여러분들. 회전이 너무 적은데 회전 다 줘야 하는데. 회전 다 줘야 하는데. 아, 빗겨로 간다고. 아, 많이 느리셨네. 많이 느리셨어. 원장님이 많이 느리셨네. 이거는 여러분들 맞춰 가지고요. 1, 2, 그러고 요렇게 날라오는 거죠? 3. 끝. 이게 싫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1, 2, 끝. 여기 맞아야 돼, 아무튼. 여기 맞아야 합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예요. 이렇게 맞건, 아, 짧게, 아까비. 짧게, 아까비. 자, 그리고 드디어 떴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떴어요, 여러분들. 지금 개시 못한 것 같은데, 8개 남았으면. 뒤돌 떴어요. 그러나 이 뒤돌은 어렵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쫑은 몰라. 쫑은 나 몰라예요. 여기서 쫑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5점이. 그냥 일단 빵 치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뒷빵으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부드럽게 쳤어? 기가 막히네. 야, 살벌한데? 뒤돌? 뭐야, 뒤돌 이렇게 쉽게 쳤다고? 엇각을? 야, 사이즈 있게 쳤어, 이거 방금. 너무 사이즈 있는데? 자, 이번 어떻게 해? 포쿠션 가는 거지? 포쿠션. 좋다. 어디까지? 자, 코너까지. 어떻게? 보들보들, 보들합게 가는 거야. 그렇지. 회전 좋고. 자, 당점 좋고요. 오버가 아니니까 진짜 잘친 거라니까. 뭘 알아야지, 참. 방금 건 진짜 잘친 거라고, 사이즈 있게. 굿. 뒤도 살벌하게 잘 칩니다,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기본공은 다잘 쳐요. 자, 어떻게? 원래는 말이죠. 이거 쳐야죠. 이건 자세가 안 나와. 자세 이거 맞아 있으면 맞아 있는 거죠. 이쪽에 공이 여기 있었다. 그냥 맞아 있었어요. 앞돌 여러분들. 지금 다리 였다 올리고. 안 나와, 안 나와. 그렇지. 놓고 와서. 이리 와. 놓고 이리 와. 자, 다리 올리고. 다리를 올려야 돼. 그렇게는 안 돼. 아니, 그렇게는 안 돼. 다리를 올려줘야죠. 여기다가 올리고 쳐야 더 쑥, 쑥 들어오지.
오늘 또 하나 알려줘야겠구만. 오늘 또 하나 알려줘야겠어. 네, 쌍크창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 알려줘야지. 자, 이거 뒤돌 가야죠, 여러분들. 이거 뒤돌 가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원, 투, 쓰리. 야, 자기 귀 아니었고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어. 뭔 소리야, 집중아. 알려줘야죠. 이거 어떻게 자세 잡는가. 이거를, 이쪽에 몸이 더 들어와야 하거든. 더 들어와야 이걸 잡는데. 그걸 못 잡잖아, 지금. 자, 이렇게 갑니다. 앞돌로 가는 것 같아요, 앞돌. 요렇게. 근데 앞돌은 한 방수밖에 없다는 거. 세게 쳐야만 뒤도 있어요. 세게 쳐야만. 이렇게 부드럽게 치면 뒷방은 없어요, 여러분들. 뒷방은 없어. 다리 하나 올려도 되죠? 다리 하나 올려도 되죠? 다리 하나는 가능합니다. 자, 당연하죠. 자, 빗겨 뒤돌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요렇게 사이로 빼면서 껍질 껍질 껍질로 가능합니다. 이거 이 사이로 빼고 껍질. 나이스. 그뭔 개소리 하지 마, 조이. 두 개가 다리가 다 떨어지면 안 되죠. 이 바닥에 다리 하나는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익스텐션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올라가서 치면 되니까. 좋습니다. 날라갑니다, 갑자기. 날라다녀요. 두개 올린 거왜안 되냐고? 나도 몰라. 왜안 되는지. 아, 발이 들어올 수 있잖아. 발에 먼지 묻잖아. 발바닥에. 발바닥에 먼지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면 또 먼지에 떨어지고 하면은 테이블에 민폐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서 치면은 공간이 필요가 없잖아. 맨날 올라가서 치면 되지 뭐. 뭐가 내려와?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해서 치고 자세가 많이 바뀌겠지. 이게 아니겠지, 스탠스가. 이렇게 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몰라, 한번. 이슬이, 니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쳐봐. 당구가 잘 맞나, 안 맞나? 아, 선수 시합 선발전은 뭐냐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건데요. 선발전 아마추어분들께 해가지고 거기서 등수 몇등 안에 들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선수들하고 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 참가비 5만원이요. 몇 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목요일 날 알려줄 겁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선수분들 엔트리 확정되면 이 나머지는 전부 아마추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기 아마추어에서 일단은 자, 해커, 당달, 두께, 그 다음에 사냥개, 그리고 나야나영, 그리고 노마워까지는 합류예요. 노마워까지는 합류고요. 나머지 이제 분들은 이제 선발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여기 올라온 기준은 자, 사냥개는 저희 거의 여기 사는 식구고요. 그다음에 나야나영이랑 노마워는 열혈 30점 이상. 30점 이상이기 때문에 자동 합류고요. 나머지 분들은 싸워 가지고 이기신 분들. 통과하신 분들을 뽑겠습니다. 아셨겠죠, 여러분들? 예선? 어떤 예선이요? 선발전은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고요. 그러니까 선발전에 참여하고 싶다.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넉넉히 8시 반까지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선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기는. 1등 상금 1,000만 원. 1등 상금 1,000만 원이고요. 2등은 아직 안 정했는데, 최하 300은 되죠. 카톡 안 하고 가도 돼요. 2등은 300에서 500 사이인데, 이건 아직 측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왜? 3등, 4등까지 줘야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직까지 측정을 안 했는데, 1등은 확실히 1,000만 원입니다. 1등은 1,000만 원. 이번에 두께씨가 한번 먹어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께씨가 한번 가야 할것 같아요. 1,000만 원. 네, 모험령.
네, 선발은 아마추어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해커하고 상의해볼게요. 선발전에 선수가 와서 참여한다?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는. 그건 저도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선수 대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형 먹을 거랑 조용히 형형 당구 쳐형뭐형 그런 소리 하지 마형안돼어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대회 진행하고요. 이거 끝나면 일주일간은 일반 평범한 예능 방송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주부터는 이번에는 아마추어 대회입니다. 아마추어 대회라서 총상금 1,000만 원짜리 아마추어 대회 오픈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아마추어 대회. 근데 코로나가 만약에 좀 심하다 그러면 또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 계획은 한달 뒤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잘 치시네, 확실히. 자, 이 공은 여러분들 빗겨로 치면 이 공이 내려갔다가 제 공이 지나간다. 이 공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러분들 내 공이 지나간다. 접전일 것 같아요. 접전. 접전. 그래서 제 공이 먼저 통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제 공이 먼저 통과하는 게 나아 보여요. 모험형, 일단 예선 통과하고 말하자고. 연휴 때 방송하냐고요? 할 확률이 높죠. 연휴 때도. 자, 원장님 오른쪽으로 옆돌 가능하고요. 빨간 공, 아니 흰공 오른쪽으로 뒤돌 가능합니다. 둘 중에 선택하겠죠. 왼쪽으로 가도 됩니다. 왼쪽으로 코너 박혀 가지고 휙 돌면은 안 맞으면 뒤로 맞게요. 그러나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우유씨님 안녕하십니까? 자, 승아한테 공이 어렵네요. 빨간 공 건들면은 안 되고요. 키포인트는 자, 노란 공 건들어도 힘들어 보이네요. 양쪽 다 어렵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칠 건데요. 이것도 어렵죠,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죠. 다 어려운 공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쫑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노란 공을 건들건 이거 땡겨가지고 치면 진짜 굿인데 이거 땡겨가지고 치면 진짜 굿이긴 한데 여러분들. 야, 아까비 잘 쳤네. 아까비. 아까비. 아, 예, 알겠습니다. 우유신님 감사합니다. 자, 옆돌 가겠죠? 이렇게 빼고요. 옆돌을 가는데요. 자, 이거 허공에 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당겨야 합니다. 한이 정도는 당겨줘야 돼요. 이 정도. 생각보다. 아니면 다 앞으로 날아갑니다. 다 앞으로 날아간다고 했어요. 다 앞으로 날아간다고 했냐, 안 했냐, 내가. 응? 다 날아갑니다, 앞으로. 이런 걸 많이 속아요, 여러분들. 이걸 많이 속아. 왜? 내 공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끌어줘야 돼. 내 공이 밖으로 하나 나와 있어. 그럼 생각보다 부드럽게 놔야 하고. 기울기, 내 공이 얼만큼 들어가고 내 공이 얼만큼 나왔나 이런 기울기를 잘 봐야 돼요. 잘. 승아 나이 28이요. 28. 28 청춘 바리우스. 28 청춘. 자, 뚜리뱅크 갑니다. 뚜리뱅크 요렇게 맞는 거죠. 요렇게. 뚜리뱅크 샷.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다시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잠퉁이님이, 퉁이퉁이님이 1등으로 올라섰고요. 자, 빗겨 뒤돌 가기는 조금 빡세 보이고요. 앞돌 가능하죠? 이 앞돌은 조금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들어가는데 갑자기 공이 쳐져. 그러니까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빗겨 뒤돌 가서 여기서 캐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전을 다 줘야죠. 다 주고 요렇게 날아가야지. 요렇게, 이거 요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야, 잘 치시는데? 잠퉁입니다. 치는 거못 봤거든. 응? 아, 28천 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냥 대충 들어요, 내 아웅님.
나이가 28이라서 그냥 28 청춘이라고 한 거야. 자, 원, 투, 쓰리 쿠션 이렇게 가는 거죠. 원, 투, 쓰리 쿠션. 그죠? 일적분은 이렇게 빼고요. 네. 제가 이따 찾아볼게, 네이버에. 아까비. 자, 그리고 SM 원장님, SM 원장님. 자, 요렇게 재가지고요. 그죠? 자, 요렇게 재가지고요. 요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요 놈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퍼컷 날 수도 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오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회전은 다 살려야죠, 여러분들. 회전은 다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요. 라인에 오면은 걸리는 거죠. 그죠? 라인에 걸리면 걸리는 거야. 이번 어떻게? 이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디? 이렇게. 여기 맞아야 돼요. 그러면, 자, 원, 투, 쓰리. 자, 부드럽게 쳐야죠. 얇게. 자, 큐를 살짝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자신 없다. 그러면 뚫어요. 일명 관통이라고 하죠. 근데 반대쪽으로 칩니다. 우리 원장님은. 반대쪽으로 길게 치는 거죠. 5 쿠션으로. 예, 가능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퍼컷이란 어려움이. 승하는 퇴학 위기에 맞았습니다. 그죠? 퇴학 위기. 그러나 막히기 때문에 전반전 퇴학은 안 당했네요. 이게 지금 15점이라서 여러분들 뱅크샷을 잘 몰라. 뚜리뱅크 아니면 치질 못해요. 그래서 조금 헤매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세워치기 하죠. 그러나 어렵죠, 이런 공은. 그냥 넘어가죠, 거의 이렇게. 어쩔 수 없다는 거. 뒤돌, 옆돌, 앞돌 이게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은 치질 못하는 겁니다. 목이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그리고 완전 서비스. 레이션, 레이션, 빵추레이션. 서비스 나왔네요. 여러분들, 완전 슬로우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 이리 가죠. 예. 뒤돌 또 떠요. 완전 대기만 해야 돼요. 대기만 해. 진짜 대기만 해야 돼요. 대기만 하면 여기 서가지고 또 빵추레이션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쎄. 도망갔잖아요. 에이그. 더 어려워져 버린대, 공이. 그러나 또다시 빵추레이션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요 놈이 이리 가면서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퍼컷. 그러나 이런 걸 무시하고 여러분들 갑니다. 뭘로? 레이션으로 가네요. 레이션으로 갑니다. 요거 날라오면서 여기서 어퍼컷. 그러면 짧고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님. 자,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이제 후반전. 5분 정도 쉬었다가 후반전 갑니다. 후반전. 후반전은 당달이 해설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전철진님, 이 3파전이 될것 같은데, 잠퉁이님은 이제 뱅크샷을 많이 노리면 가능할 수 있고요. 일단 실력으로는 원장님이나 전철진님이 1등할 확률이 좀 높고요.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큐 스트로크 한번 광고 한번 보여드려 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조만간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저점자분들은 여기 센터에다가 이걸 놓고요. 이렇게 센터에다가. 조금 자기가 고점자다 그러면 좀더 앞으로 오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가 좀 고점자다 그러면은 이 스트로크를 어떻게 놔야냐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본인이 고점자면 이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 중골이 아니고 여기다 놔야 돼요. 여기다 놔야 합니다. 자기가 좀 고점자다 여기다 놔야 돼요. 아셨죠?